자, 암기장 강의 4회 리마인드 특강 시작합니다.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나오죠. 협의. 의제냐? 협의. 그 의제와 관련해서 협의냐, 동의냐, 견해 다툼이 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98번 의제제도와 집중요인데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다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것 자체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요건 심사가 필요하다는 걸로 해석한 거죠, 판례가. 절차 집중은 규정되고 실체 집중은 부정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네요. 다음. 인허가 의제와 소외 대상인데 인허가 의제가 거부되면 의제 효과가 없죠. 그러면 주된 허가 거부 처분만 대외적으로 발령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외 대상은 얘만 소외 대상이 되고 의제된 인허가 요건 미비를 다툴 수 있다. 인용이 됐다면 의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쟁송의 대상도 되고 직권 취소 철회의 대상도 된다는 판례 기억합니다. 다음.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직권 취소 철회할 수 있느냐? 할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네요. 의제는 부정하는 게 판례인데 이건 객관식용입니다. 다음. 선승인 후 협의제. 이거는 먼저 승인부터 하고 협의하는 건데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부분 인허가는 협의가 된 부분만 한해서 먼저 의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이건 당연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얘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합니다. 절차상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위법성 존도는 취소 사유죠. 다음, 정보공개입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 거부죠. 거부 처분인지, 거부 처분 성립 요건, 신청권 필요성, 이때 신청권은 법규상 신청권으로서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포함되고 설립 목적으로 불문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기타 소송 요건에서 원고적 계획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는 구체적 권리로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된다. 협의 소액에서는 피고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상당한 개연성은 누가?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건 누가? 여기는 원고가.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피고,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이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구조 1항 각호죠. 여기는 본안 판단의 문제입니다. 공개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이익 형량해야 된다. 이때 공개 이익은 알토 참여죠. 알 권리, 투명성, 참여. 행정에 대한 참여고. 비공개 이익은 거부 사유를 설문에서 찾으면 된다. 다음. 정보공개법 구조 1항 1호. 이건 객관식용이에요. 다른 법률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리고 다른 법률 또는 위반 명령은 법규 명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안 된다. 특히 유의미 없는 법무부령.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검찰보전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인데, 그런데 유의미 없으면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법규 명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에 관한 유임을 받은 법규 명령에 한정된다. 객관식용입니다. 2호, 3호는 객관식용이에요. 국가안전부 장관과 관련해서 보안관찰 자료 포함된다. 비공개죠. 객관식용은 패스합니다. 사례만 체크할게요. 4호는 재판이죠. 소송 기록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 그렇다고 재판 관련 일체의 자료도 아니다. 심리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있는 정보다. 키워드를 현출합니다. 5호는 5급 공채 시험, 업무인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은 판례는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있을 고도의 개연성, 두 단어.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전공기를 했을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 6호는 사생활의 비밀이죠. 판례는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진조서에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다만 공개 대상이 되는 다목,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권리구제의 이익을 이익 형량해야 된다. 다만 이때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제 이익에서 따지지 않는다. 이거 판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7호는 법인이죠. 비공개라함이 유리한 일체의 정보. 그렇지만 거부의 정당한 이익은 입법 취지, 공개가 원칙이니까 엄격히 해석하고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공익법인은 거부의 정당한 이익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는 특허를 누렸나? 이와 관련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인정한 바 있다.
불복 방문은 조문에 있어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때 둘은 임의적 절차라는 것도 객관식에 많이 나왔습니다. 안 거쳐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 14조 부분공개는 일부 취소 판결 내용이죠.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 분리 가능성이 있다면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면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분리 가능성은 판례는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신청된 공개 가처로 판단한다. 비공개 사유 구조이란 각호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되지 않는다. 34조 간접강제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수 있다. 제3조의 권리보호 규정이 있는데 비공개 요청은 구속력 없다. 비공개 사유도 아니다. 그리고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소송 참가도 가능합니다. 객관식용이네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대집행은 요건은 공법상 대체적 작용의 불행, 다른 수단으로 이항 확보 곤란, 불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의 공의에 반할 것. 그럼 대집행 요건을 가지고 있고 절차는 개통 실패, 대집행 개고,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있다. 앞에 둘은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얘는 권사, 얘는 급보 한 명이죠. 다음, 토지 건물의 인도, 명도 의무가 대집행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유이전을 수반하는 바, 얘는 비대체적이죠. 점유이전 의사가 필요하니까. 따라서 대체적 자금 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계고는 준법률의 행정이죠. 요건은 특문상대. 내용 범위 특정, 문서로 해야 되고, 상당한 이행기간 줘야 되고, 대집행의 요건을 갖출 것. 이때, 내용 범위 특정은 개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처분 전후에 송달되는 문서로 가능하다. 결합개고의 적법성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개고만 처분이기 때문에 반복 개고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단순한 연기 통지로 본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이고 또는 상대방이 위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경찰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최근 판례. 모르면 체크를 꼭해 주셔야 돼요.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는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심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하면 손해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은 되지 않을 않습니다. 왜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이행강제금. 여기는 객관식용으로 보는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이행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효로 봤던 판례를 객관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바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했다면 중첩적 재량 아니다. 이건 답안지에 쓸 일이 있네요. 직접 관계는요, 모든 의무 불행에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강제징수는 도감 매칭이죠. 금전급부 의무를 불행할 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도감 매칭,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인데, 압매칭은 체납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죠. 국세나 지방세는. 즉시강제는요,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을 할수 없는 경우에 사람의 신체 재산에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하는 걸 즉시강제라고 부른다. 통고 처분은 객관식용이요, 볼 필요 없습니다. 형벌을 대체하고 특별불복 절차, 형사 절차로 다투기 때문에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 과태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왜?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돼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과징금은 경제적 이득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있다. 변형된 과징금만 기억하세요.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명당공표는 판례가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명당 공개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바 있다. 통보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일 뿐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취소 판결이 나면 기속력에 의해서 위법한 결과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행정구제법 중의 손해배상입니다. 2조 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위법성이죠. 손해가 발생하고 각각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직무집행은 처분일 거고요. 처분의 위법성이 성결 문제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다음 항고성에 휘발유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느냐? 자, 행위 자체의 위법일 때는 미치고 행위 태양, 즉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죠. 그런 경우는 미치지 않는다는 구별설, 즉 광해 행위 위법성설을 쓰는 것이 답안을 포섭하는 데 편합니다. 공무원의 과실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현저히 위반하면 중과실이 돼요. 그러한 공무원의 과실을 사회적 타당성, 현저히 불합리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을 때 위법하다고 판시를 했죠. 위법하게 된다고.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회 앞에서는 그런 입법작용, 법률의 내용이 헌법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을 한 경우에만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 배상은요,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에서 인정하는 권한의 취지에 반해서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을 때에만 국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작위한 손해배상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 되고, 재량 영수증이 돼야 되고, 사익보상이 인정돼야 되며, 사익보상을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 손해 요소로 보는 견해, 상당 인과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인과관계 요소로 보고 있죠.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은 판례는 경과실일 때는 부정, 고의 중과실일 때는 인정하는 절충선을 취하고 있다. 구상권은요, 권리남용이 되는 원인행위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익상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또는 공무원 전액 배상, 그게 이제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좋겠네요. 다음 판에는 넣어야겠네요. 전액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구상권 판례가 인정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여기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 제3자 변제로서 변제는 유효하고, 따라서 국가는 자기 재산 출연 없이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부분에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기억하십니다. 자배법과 손배법 8조에 따라서 자배법이 특별법, 그 다음에 국배법, 민법의 순서로 간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운행자성이 있는 자에게 인적 손해에 한해서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운행자성이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의미한다. 자, 관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견해 손해 배상은 보통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관용 차량은 국가가 자배법상 책임, 자가용은 공무원의 자배법상 책임, 그 밖에 물적 손해는 국가 배상과 민법으로 가고, 특히 민법은 가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주분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하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수정된 객관성을 취하고 있다. 판례 키워드 꼭 기억해야 돼요. 통상의 안정성 결여로 보고, 안정성의 구별은 영주분의 위험성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필요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억하십니다. 자, 6조에서 비용부담자는요,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포함하는 병존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종무적 배상 책임자는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 정도에 따른 기여도소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6조의 입법 취지, 국민의 손해 청구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자를 형식적 비용부담자에 한정할 필요 없이 실질적 비용부담자까지 포함시키는 병존설이 타당하다. 이중배상 금지, 경비교도, 공익근무, 전투경찰에 관한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경비교도로 된 자, 공익근무는 부정, 전투경찰은 긍정, 이렇게 가면 되죠. 이중배상 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대외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여전히 부정하는 부정서를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고,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건은 공제적 특보, 공공필요, 재산권 침해, 적법한 공용 침해, 특별한 이상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 보상 규정이 없는 권리구제 방법은 불가원 조항에 관한 내용을 쓰고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이 판례, 관련 보상 규정 유추 적용설, 판례만 기억하세요. 객관식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잔일 보상 청구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 때 잔여지 보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잔여지 수용 거부 제기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형소권이기 때문에 행사만으로 소용적 효과는 발생하고, 따라서 거부 제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분쟁의 문제인 보상은 증감 청구 소송, 토지보상법 85조 2항이죠. 85조 2항의 보상금 징감 청구소송으로 다툰다. 객관식이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간접 손실은 사업 시행 시 밖에서 발생한 손실에 관한 내용인데, 그 손실이 예견 가능하고 범위
손실의 범위가 특정될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 생활보상은 존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헌법 23조와 34조를 동시에 찾습니다. 그게 통일설이죠.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도 대책은 입법자는 입법 재량이 있지만 입법자가 정하면 사업시행령은 소득 의무가 있고 다만 내용 결정에 관해서만 재량이 있지만 필요비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했어요. 기속이고. 소분양권 발생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 시다. 신청을 받아서 확인 결정할 때다. 희생보상청구권이란 적법한 공권력 침해로 재산권이 아닌 비재산권 침해, 즉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희생보상청구제도라고 부릅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학설은 위임책임설, 손실보상설이 있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까지입니다.